배달맘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신 상품을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직접 픽업해서 바로 갖다 드린 서비스를 현재 선보이고 있습니다. 배달맘의 특징은 그 배달하고자 하는 그 배달자들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으로 30대에서 40대, 뭐 50대까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분들이 잠깐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해당 거주지 지역을 이제 대상을 해서 배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창업은 2016년도 2월 25일이고요. 올해로 딱 2년이 되는 해가 됐습니다. 창업하기 전에 한 1년, 2년 전부터 스토리를 만들어 갔었고요. 지금 현재 창업하고 2년째 뭐 테스트업도 많이 좀 하고요. 그리고 업체 계약도 통해서 이제 운영도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현하고자 했던 그런 서비스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인지가 좀 떨어지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성분들을 활용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역 내 배송을 하려면 적어도 큰 물건은 아니어도 구역 내 물건이 여성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물건들이 필요하긴 한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작은 회사보단 큰 회사 위주로의 컨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진전보다는 좀 테스트의 개념들이 좀 많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여름 때부터는 얘기가 잘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 앞에서 배달맘이라는 플랫폼을 좀 보여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베이 코리아 통해서 좀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좀 예정 중에 있는데 슈퍼배송이라는 배송을 통해서 단지 내에 이제 배송 처리해드리는 업무를 움직이려고 현재 기획은 하고 있고요. 현재 단지 내 배송을 해드리기에는 아직 슈퍼배송 자체가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태라서 고심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단가 자체가 2,000원 좀 이하 형태인데 거기 이베이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기여가 있는 상태라 추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시범 사업을 좀 같이 테스트를 좀 진행해보고 싶어 하시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단지 내 배송을 하기에는 워낙 좀 작은 물량이라 동단위 이제 기준으로 아마 테스트를 지금 현재 운영할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받으시는 분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해당 매장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공인님들로부터 매장 홍보, 그 다음에 매장을 다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택배 같은 경우는 발송을 받기에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들이 지금 현재 걸리고 있는데요. 배달맘은 당일 배송 출고를 했을 수 있어서 로켓 배송처럼 빠른 배송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받으시는 고객님들이 거의 대부분 아마 집에 계신 여성분들일 텐데 낯선 남성보다는 같은 여성분들이 갖다 드림으로써 조금 더 친절하고 그리고 안심한 배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가가 2,500원에서 최근에 좀 택배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아서 저희들도 한 3,000원대 중반에서 3,000원 초반대 정도 형성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성분들이 직접 배달한 비용은 아마 2,500원 이상의 그 비용을 받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택배 비용도 기업 하시는 분들은 2,000원 좀 안 되는 금액에서 택배를 배송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포장하는데 포장 인력 비용, 그 다음에 포장 박스 비용, 창고 운영 비용 등등이 좀 많이 소진됩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해 보면 2,000원대 중후반 정도에 속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매장에서 직출고해서 배송 처리를 해드리는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한 세이브 그리고 매장에 대한 홍보가 가능하고요. 매장에서 출고되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취소 반품하기 위해서 일주일 열흘 이렇게 걸려야 되는 것들을 당일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활성화를 좀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되는 상품을 매장에서 나가다 보니까 재고에 대한 회전율 그리고 재고의 소진율도 좀 많이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시는 매장 점주님들 많이 지금 온라인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런 부분 안에서는 또 많은 기회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올리브영하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여성들이 많이 쓰는 화장품 스토어에서 여성분들한테 이제 직접 고객님 집 앞에까지 배달해드리는 서비스를 하반기 때부터는 여성들이 직접 움직이는 모습들을 올해는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나단 컴퍼니라는 회사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조금 신뢰도 높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충실해서 신뢰도를 좀 높이는 계기를 좀 올해는 좀 상반기에 만들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뭐 식품, 야식 같은 배달 오토바이 서비스도 현재 잘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닌 온라인에서 주문한 모든 상품도 여성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무게 부담이 없는 것들이라면 택배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격은 택배만큼 수준의 물건으로 현재 운영할 수 있다면 좀 더 빠른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성한테도 일자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